박태섭 씨를 죽인 게 삼촌이래요. 네? 박태섭 씨가 민호 얘기를 터뜨리겠다고 협박했고 그래서 보육원을 알아내려고 했대요. 근데 삼촌이 현장에서 박태섭 씨를 죽였대요. 괜찮아요, 필정 씨? 그럼 석준 씨 삼촌이 독단적으로 일을 저질렀다고요? 녹음 파일을 들었는데 엄마하고 형을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삼촌이 석준 씨도 살인자로 만든 거네요. 그래서 석준 씨가 조카인 걸 알고도 아는 척 못했던 걸까요? 솔직히 지금은 모든 게 다 믿어지지가 않아요. 삼촌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도 혹시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요? 만약에 삼촌이 나한테 모든 걸 밝히려고 했다면 삼촌은 미국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. 그렇다면 진실을 알기 위해서라도 삼촌을 꼭 찾아야 돼요. 지 삼촌이 범인이란 걸 알았으니 더 이상은 쑤시고 다니지 않겠지? 그래도 석준이가 경찰서 갈지 모르니까 애들 좀 붙여. 박태섭 사건 동영상 파일이 석관 씨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? 너는 그거 어떻게 알았어? 회사에는 무슨 일이야? 어머니가 급히 나가시길래 걱정돼서 와봤죠. 아니, 중요한 일인데 저한테도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. 집에 가서 말하려고 했죠. 누군가가 내 노트북에 동영상을 깔아놨는데 석준이가 그걸 봤어요. 누가 그런 짓을 했어요? 그건 우리도 몰라. 그럼 어떡해요? 석준 씨가 어머니랑 석관 씨를 의심할 텐데. 그래서 합의서 녹음 파일 들려줬어. 삼촌이 범인이라는 거 알고 충격받고 나갔어요. 혹시 합의서가 잡히게 되면 두 분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?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. 합의서가 잡힐 일이 없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뭐지? 설마 합의서를...